안녕하세요. 정생회사 라이프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제가 근육이 빠지고 약해지는 중년 이후의 보약으로 요 달걀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위에 영상에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달걀은 그 자체로 고밀도 단백질 식품이고 달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고요. 하루 달걀 두 개면은 하루 비타민 D 권장량의 82%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달걀을 이번에는 폐기능을 좋게 하고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먹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소 과일을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죠? 2015년도 미국 임상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퍼듀대학교의 연구팀이 어느 날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채소와 과일 속에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있는데 똑같이 채소 과일을 먹어도 개인의 소화 상태나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누구는 오롯이 흡수를 해서 먹는 만큼 건강해지고 누구는 먹기는 하는데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걀과 함께 먹어보면 어떨까? 실험을 해본 것이죠. 참가자들에게 한 번은 달걀 없이 그냥 샐러드만 먹게 하고 한 번은 달걀 1.5개를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샐러드와 먹게 하고 다른 한 번은 달걀 3개를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샐러드와 함께 섭취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카로티노이드 흡수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샐러드만 먹은 경우에는 14.9, 1.5개의 달걀과 같이 먹은 경우에는 44.8, 달걀 3개와 같이 먹은 경우에는 125.7, 각각 3배 상승, 그리고 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샐러드만 먹는 것보다 300%, 900%까지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님이 웨인 캠벨이라는 분인데요. 달걀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한 5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했어요. 달걀을 먹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 과일과 같이 먹으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카로티노이드가 뭐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정나래 무지개 식단 기억하시죠? 여기에 등장했었던 알록달록한 그 채소 과일들의 어떤 색소 성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지 나온 내용이었는데 잘 정리해두었으니까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식단을 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지개 식단, 빨주 노초 파랑 흰색 검정색 이 7가지 색깔 중에서 빨강 주황 노랑색에 주로 들어있는 색소 성분이 카로티노이드인데요. 빨간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주황색 당근에 들어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타카로틴, 그리고 노란 단호박이나 감에 풍부한 알파카로틴,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루테인 등이 모두 카로티노이드의 종류예요. 물론 달걀 노른자에도 그 자체의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로 그 대표적인 작용이 폐 점막을 보호해서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다 보니까 따로 카로티노이드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영양제로 먹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한 예로 핀란드에서 1,900명의 남성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8년 동안 하루 20mg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폐암이 18%나 증가해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고용량의 정제된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특히 흡연자에게 있어서는 항산화 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그냥 당근이나 호박같이 자연에서 유래한 베타카로틴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는 영양제보다는 이런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카로티노이드가 지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지방과 같이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고찰 부분에서도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원래 타인한테 빌린 그 자본을, 돈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을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를 먹을 때 달걀을 지렛대 삼아서 먹으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에요. 달걀 흰자만 먹으면 소용이 없고요. 반드시 달걀 노른자와 같이 먹어야 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 입장에서도요.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하고 인지질, 뭐 트리아실글리세롤 같은 이런 지방산은 풍부하지만 비타민C나 식이섬유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샐러드를 함께 먹는 것은 서로한테 상생하는 아주 좋은 궁합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달걀과 함께 먹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채소를 제가 세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부추입니다. 특히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는 근손실이 있는 분들께 좋은데요. 제가 이전에 달걀과 쌍화차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육의 단백질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특히 기혈이 쇠하는 중년 이후부터는 단백질만 섭취한다고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 영양분하고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혈액이 순환이 되어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내 혈액 생성을 돕고 보혈하는 작용이 있는 쌍화탕을 추천드린 것인데, 채소 중에서 이런 보혈 작용이 있으면서 혈액이 뻑뻑하지 않게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혈액 정화 작용까지 있는 것이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일반적으로 뭐 스태미나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두루두루 도움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성질이 따뜻하고요. 근육과 말조까지 곳곳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될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근육으로 충분한 영양이 갈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걀쯤에 부추를 송송송 썰어서 얹어서 드시거나 달걀말이 할때 부추를 같이 넣어서 해드시면 좋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채소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자, 여러분, 토마토도 라이코펜이라는 그런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인데요. 여러분은 몸에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신맛이 굉장히 좀 강해서 설탕 듬뿍 찍어서 먹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될 말입니다. 생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토마토 속의 그 라이코펜은요, 가열을 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볶거나 쪄서 드시면 더 좋은데, 이때 달걀을 풀어서 같이 볶아서 먹으면 더 좋겠죠. 저 만성 위염인데요. 또 만성 식도염인데요. 아침 공복에 토마토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빈속에 생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이 위장하고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 식도염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아침에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볶은 토마토 달걀 볶음, 일명 토달복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자, 염증 해방책 273페이지에서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특히 더 좋은 채소 세 번째는요, 마늘입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달걀을 안 먹거나 노른자만 빼고 흰자만 먹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콜레스테롤은요, 90%가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걀처럼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영양학 학술지에서도요, 일주일에 1개에서 3개의 달걀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6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은 사람에 따라서 달걀 노른자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이제 개인차가 있고요.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적정량 섭취 시에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난 콜레스테롤 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달걀과 함께 마늘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은요, 식약처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식품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이 마늘의 항암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쌓여 있는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채소이기도 한데요. 마늘 속의 알리신, 황화알리 같은 황화합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성 화학 물질이에요. 자,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늘 속의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혈관에 생긴 염증을 억제하고 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또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서 마늘의 유기황 성분은요, 간 기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대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위장 자극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달걀찜에 같이 넣어서 먹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달복, 여기에 마늘편까지 같이 썰어서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달걀은 폐기능을 강화하고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 그리고 과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근손실이 있는 분들은 뭐였어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좋고 만성 위염이나 만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토달복 드시면 좋고 또 콜레스테롤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함께 드실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